지난 4월 25일 KBS 이충원 기자께서 조금 왜곡된 보도를 했었죠. 셀트리온 관련해서. 그래서 셀트리온과 KBS에서 협의를 한 내용을 지금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네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 저희 셀트리온은 지난 4월 25일 KBS를 통해 송출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방송에서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 관련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해 당일 저녁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방송 내용으로 인해 주주, 임직원 및 회사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BS 보도국과 신속하고 건설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KBS 보도국은 이 과정에서 방송사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셀트리온이나 주주분들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회사가 전달한 불만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고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KBS는 이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출연 기자의 발언이 담긴 4월 20일 일요일 12시 뉴스톡부 동영상을 내리거나 삭제해 편집. 향후 코로나19 관련 방송 치료 일선, 의료진, 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보다 공정한 콘텐츠 제작에 앞장설 것임. 회사는 앞으로도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회사의 제품과 본질의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기우성. 여러분, 이거 셀트리온과 KBS의 협의 내용 만족하시나요? 저는 좀 만족스럽지 않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에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가로세로 연구소는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도 아주 소액 주주지만 회사의 주인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